시험 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과 역내 비행 중 다계단 분리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1계단은 표준 탄도 비행 방식으로 2, 3계단은 고각 비행 방식으로 설정하고 최대 사거리 체제에서의 무기 체계의 각 계통별 기술적 특성들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앙지휘 감시소에 오르시어 신형 전략무기 시험 발사를 승인하시자 김정식 대장이 시험 발사 임무를 맡은 미사일 총국 제2 붉은기 중대에 발사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전체 주입 9, 8, 7, 6, 5, 4, 발사.